부산 최고의 인기 국밥집 랄프랑 여기서 줄 서서 먹었었죠. 기억나냐? 여기 맞아. 여기 맞아. 저기 역 앞이잖아. 저기 먹었었나요? 그치? 같이 그때 줄 서서 먹었잖아. 깡통시장에서 먹지 않았나요? 아니지. 우리 넘어가기 전에. 기억 안 나? 영상 찍으려고 네가 찍었는데 그냥 아 그냥 말자 이러고 갔던데 줄 섰던 데가 이 집이잖아. 여기 마주편이 그 저기 역 있는 곳이고. 부산인가요? 초량국밥. 맞아 맞아. 여기 아닌 것 같은데요? 아니, 형님 뭔 말을 하는지 아는데 여기 아니에요. 여기 맞다니까. 여기 초량국밥 여기 맞다고. 여기 맞아. 초량국밥. 그때 줄 섰던 곳이 여기라고. 여기 거기 뭐야? 부산역 근처네요. 여기 아닙니다. 그래, 역 앞에서 우리 넘어가기 전에. 여기 아니야. 저희는 공항 근처에서. 아, 부산에 공항 있어? 옆에 김해공항 있잖아요. 김해공항 있어? 여기 아니에요. 아, 그럼 김해공항에서 줄 서서 먹었던 데가 거기야? 네, 다른 데 아, 다른 데. 여긴 다른 데야? 그 돼지국밥이 유명하니까 진짜 줄 서서 먹는 곳들이 있거든요. 깡통시장도 가고, 부산 갔을 때 국밥을 씨바 한 다섯 국밥을 먹었네요. 근데 국밥집들마다 맛이 다 다르더라고요. 팩트는 뭐냐면 부산 국밥은 진짜 좀 달라요. 맛이. 예. 존나 맛있고, 일단 기본적으로 국밥집 하면은 부산에서 어딜 가도 존나게 맛있어요. 팩트입니다, 이거. 이 수도권 사는 양반들이 진짜 부산 가면은 꼭 국밥을 드셔보셔야 돼. 부산은 진짜 국밥 하나만큼은 기가 막힌 곳인 것 같아요. 진짜 다르더라고. 어떻게 이렇게 하지? 근데 나는 좀 궁금한 게, 이 맛이 부산에서만 왜 나오는 것일까? 왜 서울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이 맛을 못 낼까? 저도 꽤나 맛집 많이 다녀봤는데요. 이 부산에서 파는 국밥이 진짜 리얼 찐 국밥이더라고요. 어디 가서 국밥 먹었다고 명함도 내밀면 안 되는 거죠. 왜냐면 국밥이라는 게 솔직한 말로, 아니 뭐 개나 소나 먹을 수 있는 게 국밥 아닙니까? 만 원, 뭐 12,000원만 있어도 어딜 가서도 국밥 먹을 수 있는 건데,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부산 국밥 대단하다고 호들갑을 떠냐. 저막 칼럼니스트 윤태호는 진짜 부산 국밥 먹고 생각이 달라졌어요. 이 국밥에 대한 그, 확실히 어떤 그좀 정립이 됐다 그래야 되나? 부산 국밥을 먹어보고 나서? 드셔보셔야 돼요. 안 드셔보고 나서는 그냥, 예? 어디 뭐 무복리 순댓국밥 이런 거나 처먹고 와가 그냥 야 국밥이 거기서 거기지 뭐 이렇게 오바 육어 육갑을 떠냐 진짜예요. 부산 가서 드셔보시라니까 달라요. 다르다니까요. 그러니까 나는 이걸 좀 어떻게 좀 저기 서울로 좀 갖고 오고 인천으로 좀 갖고 오고 그러면 좋을 텐데. 맛있는 국밥집 찾기가 진짜 힘들더라고요. 예. 국밥 권태기가 왔더라고요, 저한테. 먹어봐야 알아, 이건. 요즘 예능이 재미없다는 사람 특징. 저 진짜 요즘 TV도 안 보고 TV를 볼 이유를 모르겠다. 예. 그마저도 방송국에서 다 유튜브를 하니 3분 컷그 하이라이트만 빼먹고 말지. 그 1시간 내내 TV 앞에 앉아갖고 그 예전에 무한도전 보듯이 그걸 못하겠다 이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요즘 연예들의 요즘 그 연예 네 요즘 이 예능 프로그램의 패턴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예. 네. 그 약간 연예인은 아니고 연예인은 아무래도 이미지에 충격이 갈수 있으니
우결 때도 사실 그게 다 짜여진 각본이고 그랬는데 사람들은 그걸 과몰입하다 보니 알고 보니까 남자친구가 있었고 알고 보니까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우결을 했다. 이거 가지고 사람들이 물어뜯고 막 날아갈 뻔한 적도 있고 날아갈 실제로 간 연예인들도 있었잖아요. 우결 때는. 그러니까 대려 맘 편하게 그냥 이런 일반인들을 데리고 차라리 좀 만들자. 어? 일반인들 중에서도 이거 왔고 되고 이런 사람들 많으니까. 예? 그들도 다들 이제 얼굴값 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이런 예능 프로그램 이제 데이트 프로그램 같은 데 나와가지고 자기 홍보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 중에 제일 잘된 사람이 그 프리지아 그분이고 내 짝퉁 같은 걸 막 주워 쳐 입고 그래가지고 예? 자기가 이제 말하는 그런 세련됨과 반대되는 그런 이면이 드러난 덕분에 여전히 나락에 가 있고 그런 것 같아요. 환승연애 뭐 돌싱글즈니 뭐니 해갖고 예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굉장히 넷플릭스라든지 이런 데서 인기도 많고 좀 궁금해갖고 한번 볼 거 없어서 봤습니다. 몰입이 되더라고요. 근데 뭔가 나는 커뮤니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런 프로그램들의 어떤 이면 그게 뭘까요? 다 지들 홍보하려고 나오고 척척을 존나게들 한다는 겁니다. 척척. 예. 아 물론 진짜로 잘 맞아갖고 서로 사이즈가 맞아갖고 진짜 결혼하고 이런 커플들도 몇몇 생기는 건 나도 알죠. 옛날에 짝도 그랬잖아요. 예. 근데 뭔가 좀 그런 것들이 보여갖고 난 생리얼이라는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런 일들은 사실 일어나기 힘드니까. 아니 그 당연한 거 아니에요? 잘난 남녀들이 다 모여가지고 여기서 찍어준다는데 자기 알릴 수도 있고 여러가지 목적들이 있는데 그걸 다 숨기고 안 그런 척 하면서 이 안에서 재밌게 놀다 가는 거잖아요. 그들 입장에서는 무튼 예, 남의 연애 안 궁금합니다. 저도 동의해요. 예. 그리고 이건 이제 먹방 관련된 요리 그런 것들 남의 먹방 안 궁금함 이건 이제 남의 힐링 남의 힐링 남의 먹방 남의 연애 안 궁금함 예 남의 육아 안 궁금함 이게 예능의 어떤 그런 패러다임들이었죠 이런 것들이 예 패러다임을 바꾸는 어떤 그런 연애 프로그램이 하나 나오면 예능 프로그램 나오면은 죄다 방송사에서 이제 따라하는 거죠. 카피. 색다른 걸 만들고 싶어도 그렇게 할 수 없는 이유가 잘 먹히니까. 잘 먹히니까 하는 거예요. 이제 이거 자꾸 카피 해갖고 계속 이제 예? 스스로 자기 복제해야 되는 것들은 그런 거예요. 예. 자가 복제하는 이유가. 남의 육아 안 궁금하고 남의 운동 안 궁금함. 스포츠 잘 모름. 그저 이 예능을 안 보게 된 이 예능 꼰대들의 바람은 우린 그저 그 옛날에 그냥 가만히 앉아갖고 생각 없이 재밌게 볼 수 있는 이런 예능 프로그램들을 원했다 이겁니다. 아무 생각 없이 깔깔 웃으면서 보는 방송을 원하는데 요즘 없으니까. 저런 거 주구장창 나와도 난 옛날 무도 1박 2일이 재밌더라. 그 솔직히 진짜 뭐 인방이 대단하다 이건 아닌데 인방 보느니 진짜 구라앉히고 아 그 저 뭐야 예능 보느니 진짜 구라앉히고 유튜브 보고 그렇게 하겠어요. 예. 인방 보고 하겠어요. 차라리. 앞으로 3년에서 5년 뒤면은 탈모 치료법을 드디어 에이. 말 같잖은 소리 하고 있네. 그게 어디 쉽나? 에이. 돈 쓸어 담지.
머리숱이 적거나 드러나 봅시다. 고민인 경우 바르는 약이나 먹는 약을 쓰게 됩니다. 모발 이식은 더 직접적인 치료법이지만 다른 부위 모낭을 옮겨 심는 방식이라 이식 가능한 수량이 한정적이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모낭이 없는 머리카락이라도 머리에 단단히 심을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이식용 바늘에 머리카락을 넣고 접착제를 묻혀 생쥐 피부에 심어줍니다. 피부에 들어간 머리카락은 단단히 고정돼 힘을 줘 당겨도 잘 빠지지 않습니다. 접착제 성분은 시간이 지나면 대부분 녹기 때문에 장기 부작용의 우려도 적습니다. 찔러 넣고 저기서 저희가 한번 손으로 잡아주면 썩는 탈모 치료제 독점하면 테슬라 쌈쌈업지 키우키우 모두 이제 저희 몸 안에서 이제 분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이제 FDA를 통해서 알려져 이야 연구진이 이거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접근을 했네요. 이거는 조금 믿어볼 만한데요? 왜냐면 기존의 어떤 탈모 치료제나 이런 것들이 남성 호르몬, 예, 테스토스테론 이런 것들을 이렇게 조금 억제시켜주면서 그런 성분들을 이렇게 몸에 몸 안에서 이제 흐르는 그런 성분들을 조금 바꿔줌으로 인해서 좀 덜 억제돼 덜 나오게끔 해서 좀 늦추거나 잡아주는 예, 그런 보조 역할을 했다 이거죠. 탈모의 보조 역할, 탈모를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면은 아예 그냥 심어가지고 이제 예 하는 식이거나. 근데 이건 좀 다른 방식으로 접근을 했기 때문에 믿어볼 만하다라는 겁니다. 이미 FDA 승인도 거쳤을 것이고요. 머리카락 같은 그런 느낌이 나는 어떤 소재를 갖다가 대가리에다가 이제 심는데 그 심을 때 들어가는 이 좀 접근을 달리했다는 것이 접착제가 몸 안에서 녹아갖고 잘 스며들게 한다 이런 거겠죠? 예. 손으로 잡아 당겨도 잘 안 당겨, 잘 안 빠져나온대요. 예. 이미 생쥐 실험도 끝났고, 예. 인간한테만 해보면 될 텐데. 물질을 가지고 만든 특수 접착제 덕분입니다. 혀에 달라붙어 떫은 맛을 내는 성분, 탄닌산에 의료용실의 재료로 사용되는 구분자를 섞어줍니다. 끈적하게 변한 물질을 가열했다가 식히는 과정을 반복하면 분자 배열이 변하면서 접착력이 우수해집니다. 붕대 두 개를 접착제로 이어붙였습니다. 이렇게 힘껏 당겨도 쉽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동물 실험 결과 쥐의 경우 생착률이 낮았지만 돼지는 이식 한 달 뒤까지 80% 정도가 생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람과 달리 피부 바로 밑에 근육이 있는 쥐의 경우 이식 모발이 오래 견디지 못했지만 사람의 피부층과 유사한 돼지의 피부에서는 강력한 생착력을 나타낸 것입니다. 연구팀은 이식된 머리카락이 자라진 않지만 빠지더라도 여러 번 반복해서 심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저는 임상에 들어가기 전까지 2년으로 보고 있고요. 의료기기의 특성 때문에 임상을 하나만 하기 때문에 추가적 임상 기간은 1에서 1.5년으로 보고 있어서 총 한 3.5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 기술은 상처 치유나 지혈, 장기 이식 등 생체 조직에 접착이 필요한 분야에도 도움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사이언스 최소라입니다. 이야. 그러니까 드라마틱한 어떤 근본적인 치료법은 아니라는 거지. 알약 하나 먹었는데 갑자기 다음 날부터 대가리 털이 막 키우키우키우 자라지 않는다고 하면 머리 못 자르는 거임? 나란 나는 게 아니라. 잘하지 않는다. 오히려 이득 아니에요? 미용실 가는 비용을 평생 아껴갖고 차라리 예 아예 완전 대머리 구준엽 형님 같은 경우는 저거 하면은 레전드네. 예 한 머리 그 스타일로 계속 유지할 수 있잖아요. 머리 감으면 다 떨어진다고? 에이 저거 존나게 잡아 세게 당겨도 잘 안 빠진다잖아요. 그러니까 대가리를 가발로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오히려 안 좋다고. 어디 낑기면 두피살이 다 뜯긴다고. 그 정도까지는 아닐 듯. 일정량의 어떤 힘을 주면은 빠지긴 할걸요. 예.
근데 대가리가 잡혀갖고 뜯길 두피가 뜯길 일이 뭐가 있어요? 자이로드롭 타다가 그냥 머리 낑겨갖고 으악 하면 대가리 찢겨지는 무슨 그런 병신 같은 도시괴담 읽으셨어요? 예, 대가리 털이 뜯길 일이 뭐가 있습니까? 예, 그럼 쥐약 처먹은 소리 하세요? 요즘 더 BTS와 비교되는 아이돌, 아이돌 병역 특례 논란에 수술 3번 해서 군대 간 옥태견, 미국 영주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군대를 갔다. 레전드죠. 예, 레전드 연예인 아닙니까? 올바른 왁구에 올바른 정신이 깃든다고 했던가요? 정말 올바른 정신이 깃들었네요. 옥태견은 상남자라면 이런 것이 상남자 아닐까요? 에이, 방탄이랑 2PM은 비교 불가지. 축구로 따지면 메날드랑 박주영인데 국방 의무의 급이 어딨노? BTS 검색 한번 해볼까요? BTS 최근 근황이 어떻게 됩니까? BTS 야, 근데 그들의 영향력은 좀 남다르긴 하네요. BTS 월드컵 개막식에 BTS 공연 요청. 와, 전 세계가 보는 피파 이 저 월드컵 개막식에 BTS의 공연? 야, 슈퍼볼급 아닌가요? 슈퍼볼 그 이상 아닌가요? 피파 정도면은? 피파 월드컵이면은? 전세계 최고 시청률이잖아요, 그죠? 미쳤다. 최상위권이네. 이래도 군대 가야 되나? 응, 가야 돼. 와, 내가 진짜 BTS 멤버 중에 한 명이었으면 여기다 대댓글로 왜 BTS에 대한 기준이 왜 이렇게 엄격하냐고 할 것 같아. 난 이 정도면 솔직한 말로 좀 저 좀 저 대체복무로 좀 해주면 안 되나? 예. 아, 부작용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게. 아니 진짜로 그 기준은 무엇이냐고? 아이, 국위선양 하잖아요. 다음 달에 부산 엑스포 홍보로 부산에 BTS 오는데 벌써 10만 명 넘게 예약돼 있다더라. 주변 모텔 비용 엄청 올랐다. 그러니까 이런 영향력인데 왜 2년을 군대에서. 야, 나 진짜 답답하구만. 물론 이제 원리 원칙주의자들은 이런 얘기를 하죠. 예, 누가 대한민국에서 태어나라고 칼 들고 협박했냐? 누칼협? 국면제는 현 시대 정서에 안 맞지. 몇십 년 전 후진국이었을 때는 몰라도. 국방의 의무와 인기를 동일시하지 말자. 알바노? 군대는 가라. 그러니까 이런 심성이 약간 좀 뭔가. 아, 그니까 난 솔직한 방송인이니까 얘기를 할게요. 아니 좀 해줘. 어, 좀 면제 좀 해줘. 해줘. 어? BTS 좀 해줘. 해줘잉. 맞아요. 좀 해줘잉.
그래요. BTS 병역 특례 논란. 100분 토론에서도 다뤘네요. 누리꾼 의견. 여론조사로 결정한다는 게 웃기다. 그냥 군대 가서 군인들 사기 올리는 것도. 여론조사 이걸로 결정한다는 게 웃기다. 그럼 부정평가 60% 넘는 대통령은 퇴진해라. 민심으로 결정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 라는 거죠. 이거는 당연히 해야 될 저 국민의 국민으로서의 의무인데, 전마들이 대한민국 국민인데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근데 이게 사실은 도화선은 BTS가 붙인 게 맞아. 원래 군대에 대한 질문 나왔을 때 그럼요, 당연하죠. 예, 국방의 의무는 당연히 군대는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멤버들끼리 다 저기 했다가 당연히 군대는 가야죠 이랬는데, 이제 나중에 실실 눈치 보면서 언론 플레이하고 이제 그 이런 얘기를 해버렸잖아요. 오피셜로다가 저희 회사에 말씀 회사한테 답변 들으세요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애매한 스탠스를 취해놓고 이제 국방부에서 어떤 애초에 국위 선양으로 의무 면제가 말이 되냐고 키웃키웃 남눈치 보는 한국인 정서가 반영된 제도임. 그 얼마 전까지는 병역 특례 축소 검토해 보겠다. 병역법 개정안을 발의해 보겠다. 그랬는데 또 발을 바꿨어요. 국방부 BTS 병역 특례는 어렵다. 여론조사도 의미가 없다. 했다고 합니다. BTS는 국위선양에 봐줘라 충돌 제발 죽어. 아 지금 간다 해도 좋은 소리 못 들을 것 같은데 그냥 좀 한 번에 좀 다녀오지. 지금 당장 손해 보는 것만 보냐. 미래를 봐야지. 그러니까 지금 BTS가 군대를 간다는 기사가 뜨면은 오히려 조롱할 것 같아. 드디어 가네. 꼭 잘 갔다 오거라. 이럴 것 같아. 오히려 막 조롱할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드디어 가는구나. 휴, 이러면서. 민심이 이러니 다녀오는 게 맞겠죠. 예. 그래 뭐 외화벌이 좀 하고 뭐 해외 우리나라로 치면 멜론이죠. 해외 음원 사이트에서 1등을 했건 거기서 뭘 했건 남의 나라 대통령이랑 뭐 결혼을 했건 뭘 했건 군대는 갔다 와야 된다. 이것이 이제 입장인 것이죠. 예. 미필들이나 백수들이 관심 갖지. 군필들이나 직장인들은 관심도 없어.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이건 좀 신빙성이 있는 글 같은데요? 네. 무슨 일을 당하셨죠? 여시라는 여초 사이트에서 말이죠. 결혼 약속한 남자가 있다. 솔직히 내 직업은 간호조무사이고. 근데 결혼 약속한 남자가 있다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이 사이트에서 돌팔매질 당할 짓거리 아닌가? 그 정도까지는 아닌가? 여시가 또? 네. 간호조무사이고 남자친구 직업은 의사인데 나는 이 결혼하고 싶었고 남자 쪽에서 결혼에 대해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었는데 직업은 의사인데 아니야. 근데 여러분들 간호조무사랑 결혼하는 의사 엄청 많아요. 무지하게 많습니다. 간호조무사 특이 뭔지 아세요?
이뻐요. 진짜 이뻐요. 예. 많이 이쁩니다. 예. 얘 직업이 의사인데 현실 생활 같은 거 아예 모르고 존나 공부만 잘하는 얼레벌레 그런 공부만 공부벌레 타입이다. 근데 내가 이것저것 많이 알려주고 그랬는데 그런 느낌으로 사귀고 있는데 남친이 자기 친구를 소개시켜준다 그래가지고 자리에 나갔는데 남친 친구도 의사다. 근데 내 남친과 달리 얘는 존나 싸가지도 없고 딱 봐도 의세한 좀 약간 의사인데 좀 싸가지 없는 그런 느낌이 나더라. 존나 여혐도 심하고 내 남친의 친구인데 그래서 나도 뭔가 쎄해서 나도 싸가지 없게 대했거든. 근데 다 어느 날부터 남친이 자꾸 나보고 여시가 뭔지 알아? 라는 질문을 하고 나보고 페미가 아니냐고 물어보는 거 있지. 일단 아니라고 하긴 했는데 요즘 자꾸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회피하더라고. 혹시나 해서 남친 카톡을 들어가서 검색을 해봤어. 지랄을 한다. 지랄을 하세요. 지랄을. 개 같은 년아. 말 같지 않은 소리 하고 있네. 에휴. 지랄을 하세요. 누가 개인의 어떤 사사로운 이런 이야기를 커뮤니티에 올리나? 어? 친구한테 얘기하거나 그러지. 그리고 엿이라는 게 보통의 일반인은 그 여시할 수도 있고 커뮤니티 할 수 있어. 근데 그 커뮤니티 하는 것이 이 연애에 큰 어떤 그 걸림돌이 된다 그렇치면은 커뮤니티의 어떤 종속적이고 커뮤니티의 어떤 그 뭐라 그러지 그거 보고 커뮤니티에 이렇게 스며드는 거 뭐뭐화 한다 그러잖아. 소속감, 그렇지, 그렇지. 커뮤니티에 소속감 느껴갖고 이런 글을 쓰기보다는, 예. 개소리죠. 씨발, 미친년 아니야. 병신 같은 년. 그니까 참 미친년들이 많아. 이게 이 뇌내 망상으로 이렇게 인터넷에다가 글을 쓰는데 내 망상에 사람들이 몰입해주는 것을 엄청나게 즐기는 진짜 이 뚱카롱 좋아하는 여드름 그득그득 난 이 빙신 같은 년들은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에? 병이야 뭐야 이거. 대가리 속에서 그런 망상을 하고 그걸 갖다가 진짜 실제로 있는 것만 그냥 소설을 쓰고 자빠졌네. 이게 뭔가 특화된 건가? 왜 이렇게 주작을 하지? 오히려 더 현타올 것 같아. 나는 저런 주작글 쓰는 거는 미치광이 같은 년. 쟤들 중 최고 아웃풋이 방송 작가라고? 진짜? 그래서 방송 작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가끔씩 이런 그 여초 논란 이런 게 터지나? 자막 같은 거에? 그런 특정 성향이 드러나가지고? 아... 아이고야. 카카오톡의 현실. 우리나라 사람들만 이용한다. 애초에 한국 빼고는 점유율이 존망이라 내수 핏빨아먹는 것밖에 못한다고. 당연한 거 아니야? 당연하지. 선점효과로 지금까지 잘된 거지. 카카오가 뭐 또렷한 어떤 혁신을 제공해갖고 카카오톡이 잘 된 건 아니지. 그 남들이 쓰다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제 눈치 보기 좋아하고 또 남들이 쓴다 그럼 나도 써야지 약간 이런 심리가 작용이 되다 보니까 카카오톡이 더 병신 같음에도 카카오톡을 쓰는 사람들이 워낙 많은 거죠. 예. 남들이 쓰니까 쓰는 거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카카오톡은 좀 한국인들의 그 어떤 좀 편의성? 편하고 단순화 돼 있는 이런 거를 좋아해서 쓰게 된 것이죠. 우린 카톡에서 벗어날 수가 없죠. 그렇죠. 독점 마케팅가? 아 근데 잘한 건 좀 있어. 나는 카카오톡에서 좀 더 밀어붙였으면 했던 게 바로 이 우버 택시야. 택시 지금 지들 배짱 장사 하잖아 지금. 3,800원 4,800원으로 기본 요금 올려버리고 씨발 거기다가 그 야간에 받는 그것도 저 할증 그것도 12시에서 10시로 깎아버리고 돈도 더 올려버리고 택시 요금 왜 이렇게 비싸게들 받는 거야? 물론 난 탈 일 없죠. 그래도 좀 세대를 다 이어주는 어플 하나를 꼽자면 카카오톡이죠. 전 세대를 아우르는 하나의 어플이라고 할지라면은 그거 그 메신저는 카카오톡이죠. 예. 습관의 무서움 이건 뭘까? 아 이거 씨발 옛날 거잖아요. 이런 거를 해요. 요즘 우리 학교 성교육 수준. 요즘 고등학교의 성교육을 이렇게 한대요. 백마탄 왕자가 그러니까 전형적인 어떤 그런 그 왕자 공주 클리셰 동화에 나오는 그거를 가지고 그 예쁜 이야기인데 공주는 키스를 하고 싶었을까?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성교육이 있다 그래요. 이게 어떤 아니 이야기 자체의 틀이나 이야기 자체의 어떤 골자 자체가 이런 구조가 되어 있는데 이걸 가지고 뭔가 불편해하면서 문제점 삼으면서 이건 이렇게 볼 게 아니라고 하면서 지 혼자 진지 빨면서 이런 것들을 막 얘기한다라는 거는 야 진짜 씨발 나라가 그냥 처망하려 그런 건지 이런 걸 왜 하는 걸까? 그치 얘기 자체가 그냥 그런 거잖아. 이렇게 가르쳐갖고 뭐가 있다는 거지? 이런 교육을 받으면 뭔가 좀 생각이 달라지는 게 있나? 대체 이게 무슨 짓이야? 어? 아니 그러면은 강사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거는 이 공주가 키스가 하고 싶었는지 안 하고 싶었는지 강사님은 알아요? 남자가 일방적으로 여자한테 키스하는 것처럼 보이나요? 그리고 그 시대적으로 보면은 시대적으로 보면은 이 공주는 아무나랑 키스할 수 없어요. 이 집안과 집안의 어떤 그런 그 저기 레벨로가 맞아야 할 수 있고 이렇게 신분이라는 게 있었던 시기였기 때문에 그죠? 그리고 이 동화랑 이 성교육이랑 뭔 차이가 있어? 그리고 이 백설공주 아니에요? 이거 맞죠? 파란 옷 입고 있고 여기 빨간 띠 같은 거 들어오면 백설공주네. 백설공주의 이야기 자체가 왕자 마녀가 저주를 그렇게 걸었어요. 예? 왕자가 와서 뽀뽀를 해줘야 깬다고. 그렇잖아.
애초에 그냥 그렇게 저주가 풀리게끔 만들어져 있는 이야기를 갖다가 공주는 키스가 하고 싶었을까? 유치원생부터 고딩까지 성인지 교육하는데 성인지 예산 30조 예산 잡혀있음 키우키우키우. 야, 씨발 진짜 개 같은 대한민국 환멸나버리네. 여기다 30억을 30조를 30조 30억도 안 30조를 쓴다고? 개 씨발 나라에 도둑놈들이 너무나 또 많은 거 아니에요? 예? 와, 미쳐버리겠다. 아니 이야기 골조 자체가 그렇게 짜여져 있는 어떤 그 스토리를 갖다가 공주의 그러면은 강사님이 어떻게 저기 저 수업을 하셨을까? 이 공주는 그러면은 저주에 걸렸을 때 자기의 선택 적으로 할 수가 없었잖아. 그냥 일방적으로 당한 피해자 입장인데 그래도 깨어나려면은 저주에서 깨어나려면은 식물인간인 상태에서 평생 살아야 되는데 왕자랑 잠깐 키스하고 싶은 게 사람의 심리에 좀 더 가깝죠. 누가 이 뽀뽀하기 싫어갖고 목적성이 이게 목적성이 그거잖아. 저주를 풀기 위한 목적성이지. 어? 아니 저주 풀려면 풀려면 뽀뽀 한 번이면 되는데 와가지고 직접 뽀뽀까지 해주겠다는데 찾아오는 뽀뽀 서비스인데 그거 안 받고 싶은 여자가 어딨어요. 눈 딱 감고 한 번 하면 되는 거지. 누가 개똥 처먹으라 그랬어? 아니면은 뭐 어? 보고독을 어? 처먹으라 그랬어? 어? 공주는 키스를 하고 싶었을까? 참나 진짜. 와, 애들의 사상을 아예 그냥 개조시켜 놓는 그런 교육이구나. 와, 대한민국에 진짜 환멸나는 것 같아. 그 대한민국을 뜨는 게 맞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면 이런 게 너무 싫으면은. 예. 아니 그 왕자가 공주한테 키스할 때 이게 혓바닥 넣었나요? 혀 안 넣었죠? 그럼 키스도 아니에요. 뽀뽀죠, 뽀뽀. 우리가 볼 때 동화나 만화에서 혀 넣는 건 안 나요? 쪽이잖아, 그냥 쪽. 넘어갑시다. 공주가 왕자를 사랑하고 있는 작품인데 하고 싶겠지. 야발 그럼 안 하고 싶겠냐. 캣맘들이 제일 싫어하는 동물. 다 자라면 몸 길이가 1m, 활동 반경도 넓어서 노랑 목도리 담비라는 애들이 지금 대한민국 야생의 최상위권 포식자로 지금 군림을 하고 있는 그런 추세라고 합니다. 예, 담비. 호랑이가 없으니 담비가 설친다 라는 거거든요. 근데 담비가 이제 길고양이까지 잡아 족친다고 합니다. 근데 담비는 거기다가 천연기념물이에요. 멸종위기종으로 캣맘들이 해치면 바로 구속되는 부분이죠. 예, 나라의 어떤 그 보살핌도 받으면서 예, 이 그런 털바퀴 짓을 일삼는 이 길고양이들을 잡아 족쳐주는 담비. 갓비 아닙니까? 갓비 이쯤 되면 예, 킹비죠, 킹비. 심지어 얼굴도 좀 귀엽게 생겼어요. 그죠? 거기다 얘네들이 좋은 점이 털 같은데 이런데 이제 씨앗 같은 거를 이렇게 돌아다니면은 퍼뜨리고 다닌대요. 그래야 자연에 아주 그냥 그 좋대요. 어.
담비야, 고양이 사료는 안 먹어도 되니까 다 엎어버리고 짓밟아라. 응원할게. 그러니까 왜 이렇게까지 고양이를 싫어하게 됐을까요? 사람들이. 사실은 고양이를 그렇게까지 싫어하지 않았었어요. 근데 이제 캣맘들의 내로남불 때문에 고양이를 혐오하게 돼버린 거죠. 그죠? 까가 까를 만든 경우죠. 어떻게 보면은. 그 사실은 이제 캣맘들 중에서 이제 아주 일부지만 그런 경우가 많아요. 고양이가 좋은 게 아니라 고양이를 사랑하는 나 자신을 좋아한 것이 아닌가. 그죠? 예. 그런 것 같아요. 밤에 강아지 산책시키면 털바퀴 쉽새끼들이 가악거리는 거 사커킥 날리고 싶어. 러시아 이 새끼들 쳐돌았네요. 한 두어 개만 더 보고 끝내겠습니다. 전쟁에서 절대 써서는 안 되는 악마의 무기 소이탄을 우크라이나 전쟁에 썼다고 하네요. 이런 용서받지 못할 개자식들. 소이탄이라는 게 어떤 건 줄 아세요 여러분들? 절대 써서는 안 되는 금지 무기예요. 이게 한번 불이 붙으면은 끌 수가 없어요. 물에 들어가면 오히려 더 빨리 타버려요. 예. 사람한테 묻으면은 정말 극심한 고통의 속에 죽어간다고 하는 게 바로 소이탄입니다. 차라리 방사능에 피폭돼서 죽는 게 나을 정도로 소이탄은 온몸이 찔끔찔끔 타들어가는 그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 손가락에 소이탄이 붙어갖고 손가락이 계속 타들어가요. 여러분 놀이기 그 저기 뭐야 그 놀이공원 같은데 가갖고 뭐 이렇게 뭐 저 불꽃놀이 같은 거 해봤어요? 바닷가 같은데 가갖고 그 중에 이제 그 끄트머리에다가 저 불 딱 붙이면 치익 타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이쁜 거. 예. 돌리면서 놀잖아요. 그것처럼 사람 몸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안 꺼져요. 계속 그렇게 붙어갖고 그냥 전체가 다 타들어갈 때까지. 유일한 해결책은 타고 있는 부위를 자르는 거예요. 그만큼 극악무도한 무기라고 할까요? 이 테르밋 소이탄을 썼다고 합니다. 온도도 2000도에서 2500도까지 올라가는 국제사회에서 금지 협약을 통해서 민간인에 대한 소이탄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데 군사 목적으로 사용하더라도 민간 피해를 최소화해야 되는데 이걸 그냥 갖다가 그냥 우크라이나에다 갖다 뿌려버린 거죠. 악마 새끼네. 최근에 또 때에 따라서는 뭐 핵사용도 하겠다고 불사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고 하는데 아 참 이 눈나는 참 많이 올라오네요. 이 눈나. 예. 해응. 오우야. 이 혼혈 눈나. 예. 수많은 인스타 그런 미녀 짤 이런 거 많이 보긴 했는데 참 인상 깊긴 해요. 확실히 머리색부터 해갖고 이런 개성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인플루언서들도 그죠? 예. 사진도 잘 찍고 본판도 훌륭하겠죠? 어. 이야.
과감하네 정말. 예. 인스타는 사기긴 해도 그 사기로 점철된 사진들을 보면은 뭐 나름 예 그런 것 같아요. 요 정도면 다 된 거 같지 않아요? 뭐 더 할 거 없지 않아요? 이 정도면 다 했죠? 아 나나 볼게요. 나나 아 몇 개 더 있네요. 나나 그 애프터스쿨 전 멤버 예 아, 지금도 탈퇴했죠? 예 나나 근데 타투를 많이 했다 그래요 몸에다가 예 좀 많죠? 예 보통 평균의 여자 연예인들 치고는 많은 편이에요. 타투가 조금 조금씩 있는 연자 연예인들은 많이 있는데, 예. 많이 했네요, 타투가. 해나야? 직접 한 게 아니고? 에이, 영화 컨셉 때문이었대. 에이. 놀려라. 아이돌 팬들끼리 싸우는 거야? 대포 카메라로 찍고 있는데 옆에서 나오라고 하면서 활지랄도 참 더럽게 더럽다. 저기서 싸우고 있다니 정말. 아하 얘 반대. 치무기가 누구예요? 치무기? 아, 그 배우구나. 어덜트 비디오 배우군요. 치무기. 어허. 야드랑이. 겨드랑이야 참 깨끗하네요. 예. 모태솔로 7000일 기념 이벤트 한 여대생? 모솔? 21살 모솔? 고민이 남자친구 사귀고 싶은 거야? 외모가 중요하죠 일단? 그 첫인상은 솔직히 외모로 다 평가가 되는 부분이고 서류 면접 단계니까 네. 난 이 여성분이 마음먹으면 사귈 수 있다고 봐요. 어떤 악취미가 있는 게 아닌 이상은 그냥 흔녀 아니 흔녀? 방송국 카메라 이 정도 잡히는 거면은 뭐 메이크업 빡시게 하고 관리 조금만 들어가면 그래도 예? 흔녀에서 훈녀 사이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귀염상이신데 뭐 근데 왜 모솔로 7000일을 보내셨지? SNS에다 이벤트를 열었구나. 1등 상품은 무려 민지와 1일 데이트. 난 솔로입니다. 대시하세요. 아무도 없었다고. 굳이 뽑자면 한두 명 정도? 날 좋아했던 남자는 있었다. 중2 때. 근데 뭐 어떤 왜죠? 왜 희한을 노리시네? 아, 비하하려는 의도는 없는데 뭐 구취가 나시나? 왜일까? 뭐지? 아, 남자만 앞에만 있으면은 고장이 나버린다고. 남자가 예를 들어서
밥 먹었냐고 그럼 응 먹었지. 너무 단답형으로 일부러 단답에 무표정을 한다고. 한 명은 죽상이고 한 명은 밝음이면은 밝은 사람한테 더 매력적으로 느낀다. 성격 자체를 성격 자체가 아싸인데 관상의 고집도 좀 보인다. 아마도 첫눈에 반해야만 마음을 열지 않을까. 그쵸. 이제 못 소린 상태에서 오래 가면은 여자들 같은 경우는 이 아집과 고집이 굉장히 좀 센 것처럼 보여지고 실제로도 그런 것 같아요. 예. 그 웬만한 어떤 그런 연애의 시작은 남자가 울림을 만들고 그것에 이제 반응을 하는지 안 하는지에 따라서 사실 거진 웬만한 보통 보편적인 연애들은 이제 남자가 했던 나서잖아요. 여자가 나선다기보다는. 예. 그러다 썸도 타고 막 그런 것 같은데 아닌가요? 저는 여자들이 먼저 대시해가지고 사귀는 경우가 한 80%였어요. 제가 먼저 마음에 든다, 제가 먼저 막 이렇게 막 뭐 어떤 뭐 썸을 타려고 막 노력을 하거나 그래본 적이 없고 가만히 있는데 그냥 예 다가오더라고요. 믿기지 않으시죠? 저 방송 안 하던 예고 시절 때도 그랬고 저는 중, 고 다 남녀공학이었어요. 예. 중학교 2학년 때, 중학교 1학년, 뭐 중학교 2학년 때도, 3학년 때도 뭐 후배들이 찝쩍거리고 동갑인 여자애들이 찝쩍거리고 여자들의 찝쩍임으로 시작을 한 거죠. 사실 거진 모든 연애들이 저는. 예. 그 중에 그나마 첫사랑 같은 경우는 제가 먼저 찝쩍거렸죠. 첫눈에 반했기 때문에 매점에서 몽쉘 통통 사주고 말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좀 다가갔죠. 왜 첫사랑이라고 하냐면은 첫 키스랑 첫사랑이랑은 좀 달라요. 첫사랑은 이제 마음속에 남는 게 이제 진짜 사랑인 거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기억에는 왜 이런 그런 어떤 그 로맨스가 없을까요? 여러분들 연맥이려고 약 올리려고 한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들은 너무 낭만이 없이 사신 것 같아요. 자의적인 아싸셨습니까? 아니면은 타의적인 아싸셨어요? 저 때는 뭐 아싸 뭐 아싸는 뭔 이런 단어조차도 없었고 은따 왕따 예, 뭐 이런 게 있었어요. 은따 왕따. 예. 그냥 은따 왕따도 아닌 개찐따 새끼라고요? 그렇군요. 아, 모모노기 카나가 살쪘을 때 모습이군요. 원래 워낙이나 본판이 좋으니까 모모노기 카나는 저도 알아요. 에, 현재 모습이라고 하네. 작고 귀엽고 이쁘네요. 싱글벙글 요즘 많아진 남자들 유형. 남자들이 어떤 좀 새로운 모습을 갖추어가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능력있는 못쏠 남자라 그럽니다. 대기업이나 공기업 다니는데 이런 좋은 직장에도 못쏠들이 생각들이 많다. 보통 외모 학벌, 외모도 별로고 학창시절에 공부만 했고 특히 남중 남고 공대에 나온 사람들 중에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다. 한 10년 전 미수다에서 루저드립 치던 시절만 해도 이런 남자들은 어떻게든지 다 결혼을 해냈는데 근데 그 사람들이 지금 BC나 이런 데에서 퐁퐁남이라고 놀림받는 유부 아재들. 예. 일리 있는 얘기예요. 그럼 지금의 어떤 모쏠, 이 성공한 모쏠들은 어떻게 살고 있는가?
지금 못생긴 고스펙녀가 연애랑 결혼 시장에서 안 팔리는 것처럼 직업은 좋은데 외모라든지 사회성이라든지 떨어지는 남자 역시 아예 연애나 결혼 자체를 못하는 경우도 제법 있다고. 직업은 좋은데 외모가 떨어지니까 연애 시장에서 일단 서류 면접에서 탈락이다 이 말이야. 기본적인 어떤 외모조차 갖추고 있지 않으면 돈이 아무리 많아봐야 소용이 없다 이 말이죠. 그러면은 못생겼는데 능력도 없는 남자들은 어떻게 살아요? 예전 같았으면 과거 세탁한 양아치 일진녀들 이런 남자들을 물어서 취집하겠지만 요즘 그런 양아치녀들은 그냥 같은 문신 국밥 충들하고 끼리끼리 만나더라. 오히려 학교 다닐 때 놀던 애들이 졸업하고 돈을 잘 버는 경우도 많아서 굳이 못 쏠 대기업 남자를 만날 메리트조차도 떨어진다. 좀 불편한 이야기죠. 학창시절 때 악마짓을 일삼고 다니던 새끼들이 사회 나가서 더 잘 돼요. 예, 연예계 쪽으로 막 진출하고 유튜브 쪽으로 막 진출하고. 근데 이제 과거에 그런 행적들이 까발려져가지고 나락가는 케이스도 굉장히 많고. 그게 아니라 이제 얼굴이 알려지는 직업이 아니라 다른 직업을 택했는데 워낙에나 어떤 사교성, 부침성, 사회성 같은 것들이 그런 것들이 좋다 보니까 특별하게 공부를 안 했는데도 어떤 예, 성공의 가도를 달리는 그런 예, 일진남들도 좀 있죠. 문제는 부모 입장에서 속 터진다. 10년 전만 해도 어떻게든 다 결혼했을 애들인데 부모들은 남자가 직장 번듯하기만 하면 무조건 여자 만날 줄 알고 있는데 그렇지가 않다. 자식 공부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부만 잘하는 게 다가 아니기 때문에 외모도 떨어지고 사회성이 부족하면 아무리 직장이 괜찮고 돈이 많아도 못으로 살 가능성이 높다. 아예 능력만으로 모든 걸 커버하려면은 의사, 변호사, 전문직 같은 쪽은 그래도 여자들이 좀 붙는다. 어떻게 못생겼어도 그들은 여자들이 붙는다는 거지. 예. 0.0.0000001%만 진짜 여자를 만날 수 있다는 거네. 못생긴 사람들 중에서도. 근데 못생겼는데 능력도 안 좋은데 마인드도 안 좋은데 성격도 안 좋으면은 어떡합니까? 근데 공부 잘하는 찐따들보다 인싸가 더 많았던 것 같다. 생각해보면은 공부 잘한 애들이 인싸력도 갖추고 있었다라는 건데 저도 동의해요. 예. 찐따들은 공부조차도 못한다. 완전 폐급이네 그러면. 넘어갑시다. 나 표정이 좆같다고요? 오늘은 좀 뭔가 좀 불편하고 그런 자료들이 질비한 것 같아가지고 좀 마음이 저도 불편하네요. 아, 밥 먹어야지. 밥 먹자. 데워 드릴까요? 데워요. 포튼 이번에 쓰고 계신 우주 논문은 잘 되고 계신가요? 네.
학회에서 지금 굉장히 기대 많이 하고 있어요. 우주 외계인 UFO 관련으로 제가 이번에 논문을 작성을 해서 예, 나사에도 좀 보내고 하려고 하는데 굉장히 학계에서 지금 뭐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더라고요. 예. 아마 전 세계가 발칵 뒤집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나사빠진 소리 그만하시고 유폐 놔두십시오. 특히 천문학 학회에서 굉장히 좀 예,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더라고요. 천문학 쪽으로 많이 또 공부를 했었기 때문에 예. 공부도 이 재능이라는 생각이 참 인생은 참 불공평해요. 그죠? 예. 노력해도 안 되는 것도 있으니까. 공부 재능입니다. 공부는 이제 모두가 이제 공부를 하지만 그 중에서도 이제 우열을 가릴 수밖에 없는 게 더 노력하고 노력하지 않고의 차이라기보다는 물론 노력하면 어느 정도는 할 수 있겠죠. 근데 그게 한정적이라는 거지. 예. 재능 있는 사람이 공부를 해버리면은 예. 말도 안 되게 그런 성공을 이루는 거고 그러니까 재능 있고 없고 차이인 거죠. 어떻게 보면은 예. 공부를 못하는 거 가지고 뭐라고 하면 안 돼요 이제는. 근데 우리 부모님들 세대도 이제 다 바뀌어갖고 공부 굳이 잘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얘기를 하죠. 예. 기본만 해라 기본만 해라 하는데 그 기본조차도 어려운 지능이 있는 거죠. 그리고 사실 지능은 이게 유전이에요. 유전. 예. 지능도 유전입니다. 예.